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곰팅입니다. 오늘은요, 호빵수세미를 만들어 봤습니다. 호빵수세미 이름은요, 뾰족별 호빵수세미구요, 지금 이 앞면에 보이는 이 모습은요, 예전에 제가 만들어둔 영상 중에 별 평면 수세미에요. 앞부분을 그대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장식품 밑에요. 연결되는 색상을 가지고 옆면, 뒷면까지 넘어가는 형식으로 호빵 수세미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요, 새로운 이름으로 뾰족별 호빵 수세미라고 붙여봤고요. 별이 좀 뾰족뾰족하게 생긴 것 같아서 뾰족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얘는요. 지금 제가 샘플을 만들었던 애들은 전부 다세 가지 색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앞에 흰색으로 장식 들어간 부분 하나하고요. 이 호빵 부분에서 장식분 밑에 들어가는 색상을요. 두 가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진한 색에서 옅은 색으로도 넣기도 했고요. 아니 지금 이 파란색 계열의 실을 보시면 파란색 샘플을 보시면 옅은 색에서 진한 색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거는요. 한 색만 가지고 떠주셔도 돼요. 그래서요, 한 색만 가지고 떠주셔도 이 흰색으로 장식 들어가 있는 애들이 굉장히 화려해서요, 단색만 해도 예쁜데요. 뜨시면서 좀 지루하실까봐요, 색상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요거는요, 원하시는 취향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두 가지 색만 갖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옅은 색에서 진한 색, 아니시면은 진한 색에서 옅은 색으로 배경 색깔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 뾰족별 호빵수세미는요, 6호 바늘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봤고요. 호빵의 앞면 말고요, 이렇게 호빵의 뒷면에서 지름이 12cm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넉넉한 형식으로 나오고요. 어, 두께감도 있는 그런 호빵수세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 주시고요. 저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뾰족별로 빵수셈이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흰색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요. 앞면에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흰색 실 하나 갖고 오신 다음에요. 매듭을 하나 지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슬을 좀 주세요. 그래서 사슬은 총 4개의 사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4개. 이렇게 네 개로 사슬 줄을 주신 다음에요. 이첫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찌르셔 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서요. 작은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작은 원 안에다가 코드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코는 짧은뜨기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사슬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에다가 바늘을 찌르셔서 이 원에다가 걸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지금 기둥코 사슬이 하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두 개가 나온 거고요. 가운데 원에 들어가는 짧은뜨기의 개수는 기둥코를 포함해서 총 8코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기둥코로 사슬이 하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짧은뜨기를 하나 해서 두 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짧은뜨기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둥코 사슬이 있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첫 번째, 첫 번째 들어갔던 사슬 자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가운데 중심이요, 짧은뜨기 8개로 굉장히 작은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장식의 주, 장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사슬뜨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슬은 총 16개의 사슬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이렇게 해서요. 길게 줄을 만들어주세요. 사슬을 16코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빼뜨기 했던 그 자리에다 다시 바늘을 넣으셔서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긴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짧은뜨기 또 다음 코로요, 이렇게 자리를 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하셔서, 여기에서도 사슬이 16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해서 16개로요. 또 길게 줄을 주신 다음에요. 지금 그코 자리에다가 바늘 찌르셔서 여기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교리들이 좀긴 애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시면 옆에 코로 자리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뜨기로 이동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도 사슬 16개짜리 줄을 만들어서요. 여기 그 자리에다 다시 빼뜨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고리를 떠 주세요. 이두 번째 단에서 고리는 총 8개가 나와야 되고요. 짧은뜨기 한코 위에서 고리가 하나씩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이 고리를 8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 고리고요. 지금 사슬은 16개를 줬습니다. 지금 마지막 자리였고요. 지금 그 자리에다가 바늘 찌르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호빵에 들어가는 앞면에 이 장식품 줄들이 다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빵면을 떠야 되는데요. 호빵면은 이 올라갈 줄들을 우선 먼저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빼뜨기 하신 대로 그대로요. 여기서 다시 사슬을 4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고리랑 고리 사이가 우리가 지금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리 이동을 해서 그 사이가 좀 작기는 한데요. 여기 보시면 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콕 찌르셔서 그대로 여기서 빼뜨기를 또 해주세요. 이렇게 고리랑 고리 사이에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줄을 하나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슬을 주셔서 옆에 고리로 가시는 겁니다. 옆에 고리 사이로 가셔서요. 옆에 자리에서 이 사이에 자리 이동하면은요, 이렇게 코가 옆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바늘을 찔러주세요. 자, 이렇게 찔러서 여기서 빼뜨기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줄을 또 걸어주시는 거예요. 사슬 4개짜리로 이고리 옆에서 이렇게 하나씩 걸어주시는데요. 이 사슬 4개짜리 줄도 총 8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빼뜨기 하신 다음에는 바로 사슬을 4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옆에 고리로 가셔서 사이죠. 고리하고 고리 사이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면서 줄들을 우선 8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슬 4개짜리로 고리들이요. 전부 다 걸렸고요. 이 사슬 4개짜리 줄은 마지막 8번째 줄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처음에 고리 줄 만들었던 사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다 바늘을 찌르셔서 여기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흰색 실은요, 나중에 다시 한번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에 들어가는 장식품들이, 장식품 줄들이 다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 호빵의 뒤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을 갖고 오시는데요. 한색 쓰실 분들은 한 색으로만 계속해서 뜨시면 되고요. 두 색으로 잘라서 쓰실 분들은 두, 두 가지 색상 갖고 오셔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여기서 분홍색깔의 실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제 호빵의 몸체를 뜨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슬 4개짜리로 줄줄을 걸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코드를 넣어 줄 거고요. 이줄 하나에다가, 어, 색상, 어, 지금 호빵 몸체가 되는 색상의 실을 그대로 끌고 오셔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3개를 주세요. 그래서 한길긴뜨기가 하나 올라간 거고요. 실을 감아서 지금 이 고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그러면은요, 기둥코를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총세 코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에 사슬을 두 개를 주세요. 사이 두 개, 사이를 이렇게 사슬 두 개로 좀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옆에 보시면 또 이렇게 사슬 네 개짜리로 고리가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실을 감아서 세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는 사슬을 두 개를 주세요. 그 사이에도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옆에 있는 사슬 네 개짜리 고리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를 세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그 다음에 둘, 세 개. 세개 떠주시고요. 사슬 두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 걸어놓은 고리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코씩을 넣어서요. 이 마지막 자리까지 떠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슬 네 개짜리로 줄 걸어놓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개랑 사슬 두 개씩 주시면서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슬 두 개까지 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기둥코가 있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찔러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이첫 번째 단을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 색으로 지금 한 색으로만 계속 뜨실 분들은 지금 여기 고랑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단 올라갈 거는 두 번째 단은요. 이 고랑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서 색상을 바꿔주실 분들은요. 여기서 빼뜨기를한번더 하신 다음에 이 실을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의 실을 잘라냈고요. 이제는 다음 단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 하나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요. 이번에는 좀 진한 색깔 보라색으로 가지고 호빵을 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라색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우리 지금 여기 한길긴뜨기 세개가 있던 자리에 첫 번째 고랑부터 코들이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보라색 실을 갖고 오셔서 어, 다음에 색깔 두 번째 색상의 실을 갖고 오셔서 여기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세개를 먼저 주세요. 그래서 한길긴뜨기가 올라간 거고요. 실을 감아서 지금 그 고랑에다 바늘 찔러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시면은, 한길긴뜨기는 지금 두 코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코를 뜨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로 사이를 좀 벌려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세코 중에서 두 번째 고랑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다시 두 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실을 감고요. 그 다음에는 둘, 이렇게 하면 두 코에 한길긴뜨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코 위에서 네 개의 한길긴뜨기인데요. 그 사이가 이렇게 사슬 세 개로 좀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끝나고 나시면은요, 이렇게 돌리셔갖고 세개 중에서 첫 번째 고랑에다 바늘 넣으셔서 여기서 바로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두 번째 것까지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로 많이 벌려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두 번째 고랑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네 개씩 요 세트 하나에서 네 코가 나오고요. 사이에는 사슬 세 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우리 이 여덟 번째 자리 끝에 자리까지 우선 두 번째 단을 끝까지 떠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에 이렇게 네 코씩이 들어가서 끝에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기둥코로, 이렇게 한, 어, 기둥코가 있던 자리에 이세 번째 사슬에다가요, 바늘 찔러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단을 뜨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 단 뜨시기 전에 흰색으로 앞에 장식이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을 잘라내셔도 되지만은요, 혹시 단수 표시핀 갖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다 단수 표시핀을 이렇게 하나 걸어주세요. 이 단수 표시핀이 없으시면 길게 빼주시거나 아니면 실을 잘라냈다가 다시 이 색상의 실 다시 연결하셔도 됩니다. 저는요, 우선은 단수 표시핀을 이렇게 걸어서 뒤쪽으로 빼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흰색으로 앞에 장식품들을 마저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흰색 실을 다시 갖고 와서 다음에 앞에 장식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흰색 실을 갖고 왔고요. 지금 여기 우리 앞에 고리를 사슬 16개짜리로 만들어 놨었잖아요. 이 고리 총 8개가 있고요. 고리를 하나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쭉 올리시면은 고리 뒷면에서 첫 번째 단 3코가 있고요. 그 다음엔 여기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리랑 이두 번째 단을 같이 잡아주세요. 그래서 두 자리를 두 줄을 같이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사이에다가 두 줄을 같이 잡아서요. 여기서 실을 끌고 오시면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3 개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가 하나 올라가고요. 실을 감아서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두 코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세 코까지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러면 이두 줄을 잡고 골이 끝부의 끝에, 끝에 부분에서 한길긴뜨기 세 코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셔서 사슬을 하나 주시면서 사이를 벌려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주세요. 그래서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그리고 셋.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한길긴뜨기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끝에서는요, 한길긴뜨기 개수는 총6 코가 나온 거고요. 세 코하고 세코 3코 사이에서 사슬이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한 세트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실을 감으셔서요, 옆에 자리로 가시고요, 옆에 고리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슬 세 개로 이렇게 사이 많이 벌려놓은 이 줄이죠. 두 줄을 같이 잡아서 여기에다가 바로 한길긴뜨기 세코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그리고요, 세 개. 한길긴뜨기 세개 넣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사슬 하나 주시면 되고요. 실을 감아서 다시 세 개의 한길긴뜨기를 그 자리에 또 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또, 요 고리 위에서 여섯 코에 한길긴뜨기가 들어갔고요. 여기서 바로 실을 감고 옆에 있는 고리를 밀어서요. 옆에 고리랑 여기 사이에 사슬 세 개짜리 줄을 같이 잡아서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를 또 넣주시면 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사슬 하나 주시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끝에 단에서 흰색으로 연결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여섯 코씩을 넣으셔가지고 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자리까지 코드를 전부 다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덟 군데, 여덟 번째 자리까지도 여섯 개의 한길긴뜨기가 나왔고요. 이제는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기둥코가 있던 자리에 이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찌르셔서요. 그대로 여기서 빼뜨기를 하시면서 이 장식단에 한 단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한 단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 빼뜨기 하신 다음에요. 이 자리에서 다음 단 올라갈 거고요.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두 개를 주셔서 이렇게 줄을 만들어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이세 코하고 세코 3코 사이에 보시면은 여기 사슬 하나로 구멍 뚫어 놨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가 세 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 끝에 자리에서 피콧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사슬 세 개짜리로. 피콧이 하나 들어갑니다. 저렇게 사슬 세 개를 주시고요. 이 뒤에 있는 코에 반쪽 걸고요. 몸, 한길긴뜨기 몸체에서도 반을 걸어서 이렇게 고리가 두 개가 걸리면 이대로 한 번에 쏙 빼주시면 여기서 피콧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피콧 만들어주시면은 바로 실을 감아서 지금 이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개를 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세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서요. 이 위에서도 한길긴뜨기 총 6코가 나오고요. 그중에서 세 번째 자리에서 피코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6코가 다 들어가고 나시면은요. 바로 여기서 하나, 둘. 사슬 두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게 세 개랑 세 개가 있는 사이에 고랑이 있죠. 여기다 바늘을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끝에 별꽃에 이뾰족별에요 뾰족한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사슬 하나, 둘. 사슬 두 개로 줄을 주신 다음에요. 실을 감아서 이세 코랑 세코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으셔 가지고요. 여기서 한길긴뜨기 또세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그다음에 셋이고요. 한길긴뜨기 세 코가 들어가고 나시면은 여기서 피코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사슬 세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코 하나를 걸고요. 한길긴뜨기 몸체에다가 또 걸어서 이렇게 몸체에다 걸어서요. 그대로 빼뜨기를 하시면서 피코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세 코에 피코 하나 나오고 나시면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세 개고요. 한길긴뜨기가 위에서 또 여섯 코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 둘 사슬 두개 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세 코랑 세코 사이 고랑에다 바늘 넣으시면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을 뾰족별의 뾰족부, 뾰족한 부분을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요두 번째 단도 여덟 군데에다 전부 다 끝에 자리를 만들어서요, 이 마지막 자리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자리까지요, 이렇게 두 번째 단을 다 떠서 왔습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가 세 코랑 피코타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세 코가 들어갔고요. 여기서 사슬 두개 주시고, 우리 처음에 묶어놨던 자리거든요, 이 고랑에다 반을 넣으셔서, 여기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흰색 실은 여기서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장식이 다 나온 거고요. 이 흰색 실 정리 한번 해주실 때는 요 밑에 있는 코들 많은 쪽으로 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호빵이라서 그냥 두셔도 이게 호빵 안쪽으로 나중에 숨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장식 부분이요. 앞부분에 있는 장식은 다 나왔고요. 이제부터는 호빵 부분을 다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단수 표시핀 걸어놨던 이 코들 있잖아요. 여기에다 다시 코드를 넣어서 이 고리를 빼서요. 이제 코를 다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수 표시핀을 빼고요. 이제부터 호빵면도 들어갈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 뒷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뒷면으로 보시면은 두 코를 뜨고, 그 다음에 두 코가 연결된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랑에다가 코드를 넣어줄 건데요. 여기에다가 우선 한길긴뜨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둥코로 사슬을 3 개를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가 벌어져야 돼서 사슬을 또 하나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기둥코를 포함해서 사슬 4네 개로 시작을 할 거고요. 실을 감아서 지금 그 고랑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주세요. 여기다 찔러서 한길긴뜨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두 코랑 두코 사이에서 한길긴뜨기가 또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두 개를 주세요. 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앞에 우리가 이제 뾰족뾰 끝에 만들어놨던 애를 밀어서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단 말고 두 번째 단에서 여섯 코가 있잖아요. 이 피코 바로 밑에 있는 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뒤에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세 코랑 세 코가 돼 있는 그 가운데고요. 그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 빼뜨기를 하나 하면서요. 이 뾰족한 자리 피코 바로 밑에서 한번 묶음을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신 다음에 다시 사슬을 두 개를 주시면 됩니다. 사이를 또 벌려 주셔야 되고요. 실을 감아서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 보라색깔로 떴던 자리가 또두 코랑 두코 사이 고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요, 한길긴뜨기를 이 자리에서 하나 넣어주시고요. 한길긴뜨기 하나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이에 사슬을 또 하나 주세요. 그래서 사이를 또 벌려주시고, 실을 감아서 지금 그 고랑에다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한길긴뜨기가 두 코가 들어가는 거고요. 한길긴뜨기 두 코를 넣어주시고 나면은 하나, 둘. 사슬을 두 개로 줄을 주세요. 그래서 사슬 두 개로 줄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이 뾰족한 애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세 코랑 세코 3코 사이에다가 이렇게 보셔가지고 피콧이 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바늘 넣으셔서요. 밑으로 빼뜨기를 해서요. 그 자리에다 이렇게 빼뜨기를 묶음을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은 세 코랑 세코 3코 사이에서 빼뜨기로 살짝만 묶어주시는 거고요. 빼뜨기 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사슬 두개 주시고 실을 감아서 그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자리예요. 두 번째 다리죠. 고랑에다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이에 사슬 하나 실을 감고요. 그 자리에다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가 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두 코가 들어가고 나면은 사슬 두개 주시면 돼요. 뒤에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두 코에 한길긴뜨기 하고 사슬 두개 그다음에 묶어주시고 다시 사슬이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줄들을 걸어주시고요. 어, 줄하고 코하고를 앞면하고 같이 묶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앞에가 여기서는 한번 고정을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뾰족한 부분에서 그래서 사슬 두개 주신 다음에는 여기요 피코 바로 피코 바로 밑에다가 반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 해서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사슬 두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요 사이에 두 코랑 두 코, 고랑에다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그대로 하나 나오고요. 사이에 사슬 하나,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두 코에 한길긴뜨기 들어가고요. 사슬 두개 주시고, 그 다음에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요 뾰족한 자리에 두 번째 단에서 이렇게 묶어서요. 이 여덟 번째 자리 끝에 자리까지 또다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들도 넣어주시고 묶어 주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이렇게 어, 끝에 자리까지 이 세, 호빵에서 세 번째 단도요. 우선 줄들을 걸어서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요. 이 장식품으로 뾰족한 자리 부분에다가 코드를다 걸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한길긴뜨기가 두 코씩 들어가면서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세번째 단, 호빵의 세번째 단 마무리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둥코를 포함해서 총네 코의 사슬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둘, 세번째 사슬에다 바늘을 넣으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은 세번째 단, 호빵의 세번째 단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는 이 한길긴뜨기 사이로 자리를 이동을 해주세요. 요렇게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해서요. 요두 코가 있는 사이에서 코들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도 한길긴뜨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기둥코를,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기둥코 포함해서 요 V자처럼 생긴 자리 안에서 전부 네 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 개고요. 그 다음에는 세 개. 그 다음에 네개 4개. 한길긴뜨기 네 개를 요 V자 안에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보시면 여기 사슬 두 개로 줄이 있죠. 그래서 이 줄에다 걸어서 한길긴뜨기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실을 감고요. 그대로 또이 줄에 걸어서 둘. 자 이렇게 하면 줄 위에서는 이렇게 줄 위에 한길긴뜨기 두 코고요. 이 V자 안에서는 네 개의 한길긴뜨기가 나오게 됩니다. 실을 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옆에 또 줄이 있어요. 여기 사슬 두 개짜리 줄이 있어서요. 그 줄에다 걸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하나 그대로 넣어서 둘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한길긴뜨기 여기 V자 모양으로 벌어져 있는, V자 모양으로 두 코가 있는 사이가 있죠. 그래서 이 고랑에다 반을 넣으셔서 여기다 한길긴뜨기 네개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해서 네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줄이에요. 그래서 줄에다가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한길긴뜨기. 무조건요. 이제 줄에는 두 코씩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길긴뜨기 V자 자리에는 네 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뾰족별 끝에 부분에서는요, 전체 한길긴뜨기 계속 총 8코가 걸려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8코를 만들어주시고요. 두 개, 네 개, 두개 해서 8코 만들어주시고, 옆으로 넘기셔서, 옆에 줄로 가시면서 줄 위에서는 다시 한길긴뜨기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두 개, 그 다음에 요 V자 자리에서 네 코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해서 네 개. 그 다음에 옆에 줄로 가시면서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뾰족뼈 사이에서 여덟 코씩을 넣으시고요. 이 마지막 자리까지 코드를 넣어주시면은 전부 64개의 코, 64개의 코가, 한길긴뜨기 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이 줄마다 코드를 다 넣어주시고요. 이 V자 자리에서도 코드를 넣어서 마지막 자리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줄 위에서 한길긴뜨기가 두 코가 나오면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기둥코가 있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을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호빵 부분에네 번째 단이 끝이 난 거고요. 그 다음에는 호빵이 옆선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기둥코 사슬을 세 개를 주시면서 올라가시고요. 다음 단에서는 나오는 대로 각각의 코를요, 한 자리에서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옆에 코로 가셔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으로 가시면서도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코에 가시면서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호빵이 옆선 부분이라서요, 코가 늘어나거나 줄지 않고요. 나와 있는 코 수대로 그대로 하나씩 넣으셔서 요 마지막 자리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호빵 부분에 다섯 번째 단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각각에 하나씩의 코드를 넣어서 끝에 자리까지 왔고요. 이렇게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을 찌르셔서요.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시면서 단을 마무리해 주세요. 이러면 이제 이게 호빵의 옆선 부분이 된 거고요. 이제부터는 호빵의 뒷면으로 넘어가면서 줄임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줄임단 첫 번째 단으로 올라갈 거고요. 우선 기둥코로 사슬 세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 하나가 올라가고요. 실을 감아서 이 옆에 코에 가시면서도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두 코는 한길긴뜨기를 각각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을 한번 감아서 옆에 코에서요.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한 번만 빼셔서 바늘에다 걸어주시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그 옆에 코로 가시면서 다시 하나에 한 번만 빼세요. 그래서 두 코를 이렇게 바늘에 걸어서요. 고리가 세 개가 걸리면 한 번에 쏙 빼서 두코 모아뜨기 해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코에 가시면서 한길긴뜨기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을 또 감고 옆에 자리로 가세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코를 떠주시고요. 두 코가 들어가고 나시면은 두코 모아뜨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 옆에 코에서 하나를 걸고요. 실을 감아서 그 옆에 자리 가시면서도 또 하나를 걸어서 이렇게 고리가 또세 개가 걸리면 한 번에 쏙 빼시면서 두 코를 모아서 떠주세요. 두코 모아뜨기 들어가고 나시면은 각각으로 하나씩 두번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엔 모아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줄임단 첫 번째 단에서는요. 두 코를 뜨고 코줄임을 해주시고요. 두 코를 뜨고 또 코지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코를 줄여가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줄임단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두코 모아뜨기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기둥코로 한길긴뜨기 기둥코 사슬 세개가 있던 자리에 이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을 넣으셔서요.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단을 마무리해주세요. 이게 줄임단 첫 번째 단이고요. 호빵에서는 전부 여섯 번째 단입니다. 어, 일곱 번째 단 올라갈 거고요. 줄임단 두 번째 단입니다. 우선 기둥코 사슬을 세 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가 하나 올라가고요. 이제는요, 한 코만 뜨시고 나면 바로 코를 줄여주세요. 옆에 코에 가시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걸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코로 가셔서 다시 하나를 걸어 주세요. 요렇게. 그래서 고리가 또세 개가 걸리면 한 번에 쏙빼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코로 가시면서 다시 한길긴뜨기가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는 두 코를 모아서 떠 주세요. 요렇게. 하나 걸고요. 두 번째 코도 걸어 주세요. 그래서 고리가 또세 개가 걸리면 한 번에 쏙 빼시면서 코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제는요, 한 코를 뜨고 난 다음에 코 줄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코 뜨고 코 줄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코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두코 모아뜨기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기둥코가 있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다 또 바늘 찔러서요 단을 마무리해주세요. 줄임 단두 번째 단에서는. 이렇게 한코 뜨고 코 줄임을 해서 왔고요. 이제는 어, 모든 단은요. 두코 모아뜨기를 하면서 이 가운데 부분을 다 메꿔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이 자리에서 사슬을 두 개를 먼저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코에서 이렇게 코를 하나 또 빼서요. 고리가 두 개가 걸리면 한 번에 쏙 빼시면서 두코 모아뜨기 해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코에 가시면서도 하나 실을 감고요. 또 옆에 코로 가셔서 하나를 걸어서 이제는 고리가 3개가 걸리잖아요. 그럼 한 번에 쏙 빼주시면 됩니다. 전부 두코 모아뜨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걸고 옆에 코로 가셔서 또 하나를 걸어서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쏙 이런 식으로 해서 두코 모아뜨기를 해서요. 이 마지막 자리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단 끝에 자리까지 왔고요. 마지막 자리에서도 두 코를 모아서 떴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해 주셔야 되고요. 처음에 이렇게 코 모아놨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이거든요. 이 자리에다 바늘을 넣으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시면서 단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한번더 여기서 두코 모아뜨기를 한길긴뜨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슬 두개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이 옆에 코에 가시면서 하나를 걸어주시고요. 그대로 한 번에 쏙 빼주세요. 이렇게 쏙 빼주시면서 두코 모아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자리로 가시면서 하나 걸고요. 그 옆으로 가셔서도 또 하나 걸어서 두코 모아뜨기를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홉 번째 단인데요. 아홉 번째 단도 두코 모아뜨기를 전부 해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떠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다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코에서 두코 모아뜨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모아뜨기 했던 자리죠. 첫 번째 모아뜨기 했던 자리에 이렇게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넣으셔서요.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면은 이제는 구멍이 아주 작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사슬을 하나 주시면서 짧은뜨기로 모아뜨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슬 하나 주시고요. 옆에 코에서 실을 하나 이렇게 끌고 오셔서 두 개를 한 번에 쏙 빼주시면서 짧은뜨기로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코에서 하나 걸고요.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도 이렇게 하나를 걸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쏙 빼주세요. 세 코를, 세 개의 고리를 한 번에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자리에서도 하나, 그 옆에 있는 코에서도 이렇게 하나를 걸어서 또 고리가 3개 걸리면 한 번에 쏙 빼시면서 이 가운데 부분을 완전히 다 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아마 마지막 코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코에서 하나를 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코가 하나 있는데요. 요 코에다가 또 하나 걸게요. 걸어서 이렇게한 번에 쏙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처음에 묶어놨던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안쪽으로 바늘 찔러서 빼뜨기 하시고요. 그대로 빼뜨기 한 다음에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고리실까지 조금 넉넉하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도 다 메꿨고요. 그 다음에 꼬랑지 실도 넉넉하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 꽃잎에 이 뾰족한 별처럼 되있는 뾰족별 끝에 가요. 약간 울거든요. 그럼 이렇게 잡아다니셔가지고 얘를 평평하게 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펴주시면서 모양을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리 하나 만들 건데요 이 고리는 원하는 위치에다가 달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뾰족뼈 한 쪽에 끝에 자리에다가 고리를 하나 달 거라서요 그 원하는 위치죠 요렇게 안에다 바늘 넣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쪽으로 바늘 머리가 나가서 이 꼬리 실을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끌고 오면서 이 실을 잡아다녀서 쏙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당기시면은 가운데 중심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이줄 너무 많이 바싹 안 당겨주셔야 되고요. 가운데는, 어, 가운데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 실을 좀 넉넉하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이 자리에서 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실 나왔던 자리에서요. 사슬을 주시는데요 사슬을 원하는 길이만큼으로만 사슬 주시면 되고요 저는 사슬 한 20개 정도를 줘서 고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길게 사슬을 줬고요 지금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바삭 잡아다녀 주세요 그래서 매듭을 꼭 묶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꼬랑지 실은 이 호빵 안쪽으로 반을 다시 넣으셔가지고 호빵 안으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에다 넣어서요 이 실을 잘라내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잘라내면서 이 안으로 실 정리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요 뾰족뾰족 호빵 수세미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이 뾰족한 부분의 중간 부분에서 이게 렇 지금 걸어놨거든요. 호빵의 몸체를 그래서 얘가 울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뒤로 잡아다니셔가지고 모양을 좀 펴주시고요. 일반 실이라서 얘는 조금 말을 안씁니다 그래서 <laughs> 자꾸 앞으로 숙여지는데요. 우리 수세미로 떴던 애, 수세미 실로 떴던 애들은 어, 아주 말을 잘 듣죠. 그래서 이쁘고 말도 잘 듣습니다. 그래서 <laughs>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뾰족별 호빵 수세미가 완료가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